겁나 이상해요. 예, 그 완전히 지금 이 상태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깨하고 나란히 있네요. 맞습니다. 약간 깜짝 그불어요. 자, 이게 팔구조예요. 요만큼 들어도 엄청 힘이 있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예. 여기까지 들었어. 자, 여기서 때릴 거예요. 자, 이렇게 안 때릴 거예요. 자, 들어, 때려봐. 왼팔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여기서 오른팔을 잡는데 이제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팔을 밖에서 잡아. 이렇게. 스플릿으로 잡아봐요. 이렇게. 예. 겁나 이상해요. 예, 그 완전히 지금 이 상태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맞습니다. 약간 좀 더 구부려요. 자, 이게 팔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상체는 약간 이쪽, 머리는 뒤에, 그리고 지금 클럽은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렇게. 네. 됐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잡았는지 조금 전에 이렇게 잡았는지 안 보여요. 팔은 가만히 두고 어깨를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오른팔이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팔이. 저는 이렇게 되죠. 맞았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왜냐면 이렇게 치려고. 맞았어요. 이렇게 치려고. 팔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너무 각이 생기죠. 이렇게 각이. 이렇게. 네, 집어넣고 그리고 머리는 네. 이렇게 있고 너무 오른몸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구겨진 상태예요. 자, 이런 느낌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고 머리는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네. 팔 구조가 이 팔의 문제인데 이 팔이 네.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저기 이렇게. 보고, 자, 저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헤드가 여기 있게 만들어야 돼. 뒤쪽에? 예, 네, 이거 이렇게 들었어. 그럼 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굉장히 이 팔이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이 팔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이 팔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어. 네? 여기에 그럼 이 각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렇게 위해서는 왼팔이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제가 예 네. 왼팔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팔구조를 만들면 이게 이렇게 돼. 예 네. 그게 아니라 왼팔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으면 이제 완전 스트롱 그립이에요. 일단은 스트롱 그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피고 이걸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이 클럽 패스 닫힌 느낌. 네, 닫힌 느낌을 만들어야 돼. 닫혔어. 그럼 이거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고 팔을 펴. 그리고 이제 헤드는 이 각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예, 네, 됐어요. 여기서 오른팔을 잡는데 이제 오른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팔을 밖에서 잡아. 이렇게. 스플릿으로 잡아봐요. 거울을 봐요. 겁나 이상해요. 예, 네, 그 완전히 지금 이 상태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만히 있어요. 자, 이 어깨하고 어깨하고 나란히 있네요. 맞습니다. 약간 좀 더 구부려요. 자, 이게 팔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지금 요게 아까 너무 스트롱 그립을 잡았으니까 요걸 그립을 돌려요. 오케이, 요렇게. 그럼 스퀘어야.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실제 그립이 잡혀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야. 그쵸? 스탠스 약간 넓게 쓰시고, 이제 스플레이트를 손을 모으세요. 이게 똑같아야 돼. 네. 그리고 얼굴은 항상 선생님 얼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체는 똑바로 두고 상체는 약간 이쪽 머리는 뒤에 그리고 지금 클럽은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렇게. 네. 네?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셋업이에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잡았는지 조금 전에 이렇게 잡았는지 안 보여요. 네, 그쵸? 네. 네.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차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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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왜냐면 약간 그립이 본인이 느낄 때 약간 강하게 약간 스트롱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약한 느낌이 들면 팔이 이렇게 돼버려. 여기 팔이
이렇게 네. 내고 팔구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으면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느낌. 이렇게 잡고 섰어. 그리고 페이스 백. 그리고 상체는 약간 오픈. 오른 그렇지. 조금 더 됐어. 네. 클럽을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야. 네.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하체를 두고 어깨를 이렇게 와보세요. 들고. 지금 이렇게 보면 클럽이 아까 팔고자 했을 때 들고 있는 상태야. 누른 상태가 아니라 들고 있어. 여기서 팔은 가만히 두고 어깨를 저를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들었고요. 이 임팩트 짓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는 뒤에 있고, 여기는 뒤에 보고, 다시. 여기서 임팩트야. 스탠스 보고. 얘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얘는 오픈이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얘는 안 바뀌지. 안 바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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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통과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어떻게 통과하죠? 이렇게 통과하죠? 그렇지. 그렇지. 네. Right. 좋다. Yeah. I've been with the army. Worst upright club in the world. Yeah. That's right. So good. Ooh. That way. That's it. Yeah. Let's go. Yeah. 그렇지. 이렇게 되죠. 이건 칩셋이요. 자, 팔구 이렇게 만들었어. 칩셋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금 뒤에 봐야 돼요. 페이스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미 이제 힘이 있어. 팔구조가 힘이 없어. 힘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요까지 뺀 거야. 그리고 발 찢어봐요. 이거 요만큼 들어도 엄청 힘이 있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까지 들었어. 저 여기서 때릴 거예요. 이렇게 안 때릴 거예요. 자, 들어, 때려봐. 이렇게. 다시. 더 심하게. 더 심. 들고 있어. 반생 제꼈어. I'll also want to be like that. All right. So if you look at most good players, when they strike the ball with lean in the shaft. And with the hands in front of the head and the head being like square like that. 자, 여기서 반신할 때, 반신할 때 이게 아니라 또 이 상태로 자, 이런 느낌 들어야 돼. 심해. 심해. 네, 심해. 네, 백스윙. 오케이. 자, 그게 하프스윙이죠? 근데 힘이 있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 힘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뺀 거기 때문에 힘이 무지하게 있는 거야. 이렇게 힘이. 그래서 백스윙 해봐. 봐봐. 약간 펴. 얘를 눌러. 자, 눌러. 예? 힘있죠? 왼쪽으로 앞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이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봐. 아니, 이렇게. 그냥 치지 말고 이렇게. 예, 그렇게 맞을 거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아, 스톱으로. 예? 아, 아. 힘있죠? 그렇지. 예? 예. 아, 근데 손이 너무 앞서 있으니까. 맞았어. 소리 진짜 똑같아. 호주에서 들었던 맞아요. 느낌하고 그래? 똑같은 게. 그래서 호주에서 찍은 그 영상의 그립을 보면은 팔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잡고 이렇게 하고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해서 좀 큰 스윙까지 가볼 거예요. 자, 자 페이스는 이렇게 팔구조 공식 팔구조 이렇게 만든다. 약간 스플릿을 만든 다음에 자세 쓴다. 그다음 왼팔을 약간 구부리지 말고 약간 피세요. 피고 스플레이트 핸즈를 모은다. 페이스백을 하고 얘를 너무 높이면 안 돼. 얘를 이게 높잖아. 그럼 너무 높잖아. 근데 그걸 보세요. 자, 이게 뒤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얘가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되면 열리지 살짝. 살짝. 그리고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고. 어깨 이렇게 있고 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자, 이 상태 그대로 백스윙 가세요. 아, 얘를 약간 눌러봐요. 네, 오케이. 힘 있죠? 네. 네, 힘 있지 이제. 그럼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조방향이지. 조방향. 방향 안 바뀌어. 네. 측면. 1번 팔구조.
야, 이게 안 진짜 대짜 이게 너무 닫혀 있는 느낌이다. 이게 그 손목이 캐스팅 되는 사람들, 드라이버 막 오른쪽으로 캐스팅 나서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이 그 일시적으로 긴급 처방으로 이렇게 스트롱 그랩을 이렇게 잡게 한 다음에 이렇게 치라 그러면 거리가 갑자기 확 늘어요. 그래서 일단 왼팔을 펴야 돼. 왼팔을 펴고 헤드가 뒤에 있어야 돼. 왼팔을 핀다니까 미는 힘이 있어야 돼. 밀고 오른팔을 잡았어. 자,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도 보면 이게 보세요. 이게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힘이. 이거를 스플릿 핸드에서 올리는데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뻗은 상태에서 와. 그럼 그 힘이 그대로 있죠. 자, 그리고 머리만 뒤로 돌려. 로까지 들었어. 자, 천천히. 그냥 한 방향이야. 지금 이렇게 잡은 거를 그대로 간 거야. 방향 바꿀 게 없어. 그렇지? 칠 때도 바꿀 게 없어. 자, 이렇게 자, 가. 쭉 가가 약간 밀어. 푸시. 예, 예, 밀어. 오케이. 밀고 있어. 밀면서 갖고 와. 뒤로.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자, 그럼 페이스는 그냥 닫혀 있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오면 닫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아. 자, 한번 들었다가 빵 쳐보세요. 파워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더 이렇게 있어야 돼. 펴봐요. 네. 네. 완전 이렇게 있고, 클럽헤드 약간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건 이거지. 이거죠. 이게 아니라, 네. 어, 저는 이게 아니라, 이건데, 그렇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헤드가 뒤에 있는 느낌이야. 완전히 팔은 여기 있고 헤드는 저기 있어요. 맞았어요. 완전 제낀 거야 절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왼팔이 길고 오른팔이 짧아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느낌이 네. 맞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도 그걸 보세요. 이제 이 손 뭉태기를 센터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센터잖아.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몸은 약간 지금, 이제 저쪽을 향해서, 이게, 아니, 옆방향이죠, 옆방향. 이제, 어깨 옆방향이죠, 옆방향. 자, 이제 이 옆방향대로 클럽이 이렇게 온 거야. 뭔가. 내가 동반했어요. 그럼, 플랫하게 가야 돼. 더 일로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높이가 같은 거야. 이 높이가 같은 데를 그대로 와서 같이 온 거야. 근데 헤드는 위에 있게 보이게 돼요. 그렇죠. 네. 이거죠. 어우, 코일이 장난 아니네. 네, 이거. 이제 갔어요. 클럽. 이게 아니라 저쪽으로 간. 그렇지, 저쪽으로. 와, 이렇게 스퀘어구나. 그렇지. 다 엎어친다는 얘기지.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게 너무 이상해. 그냥 우리는 이게 스퀘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았어요. 이게 변함 없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맞아요. 지난번 레슨에서 그 칩샷 오픈 칩샷 네, 그렇죠? 네. 그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네. 이게 솔 방향으로 날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야. 네,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스퀘어인 거야. 근데 저는 맞아요. 저는 이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맞았어요. 약간 백스윙 멈췄다 싶어.